네, 안녕하세요. 6개월 만에 새 앨범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힘차게 다 같이 인사부터 드리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대타씩! 안녕하세요, 대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오각형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일단 한 분 한 분씩 우리 개별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막내 우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가요계를 뒤집을 펜타곤의 홍석입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6개월 만에 빨간 머리로 돌아온 펜타곤 키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리더 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마티앙 진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신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예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앨범 발매를 앞두고요.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요. 우리 펜타곤의 리더 후이 씨. 네, 펜타곤을 대표해서 우리 기자님들께 컴백 소감과 함께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 한마디 좀 건네주세요. 네. 네, 일단 저희 펜타곤이 6개월 만에 8집 미니 앨범 지니어스로 또 컴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데뷔한 지 이제 2년 반이 됐는데 벌써 8집이에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있으면 20집 정도 될 예정이니까. 정말 나지런하네요. 네. 펜타곤 네. 미니 앨범 20집까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또 사부작사부작 어떻게 지냈는지 굉장히 그 근황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지냈는지 일단 우리 세배도령부터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를 해야 돼요. 예, 진호씨. 안녕하세요. 네, 세배도령 설특집으로 이제 세배도령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진호고요. 2라운드까지 이제 진출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제 가려진 네 그거 네 그 사이에서 노래를 하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다시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는 가왕의 자리를 한번 노려보라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포부가 당차입니다. 우리 또 그 펜타곤의 메인 보컬로서 또 펜타곤 우리 그 보컬 라인이 이렇게 막강하다라고 좀 보여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그 팬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했습니다. 예. 고음 쫙 올릴 때 언치게 싹 내려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연기 활동으로 바빴던 멤버들도 있었죠. 우리 홍석 씨. 예. 네. 아, 이번에 최근에 온더 캠퍼스라는 드라마를 찍었는데요. 3월 13일에 첫 방송이 나왔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또 온더캠퍼스 OST를 우리 키노, 진호, 후이 씨가 네, 불러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키노가 또 작사에 참여를 하기 예.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항상 함께 가는 우리 펜타곤. 네, 맞습니다. 아, 저희 멤버 형이 이제 드라마를 찍는다면 OST는 마다하지 않고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연기로 바빴던 멤버가 또 있습니다. 우리 여원 씨, 또 곧 방영될 웹드라마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도 감사하게도 어서오세요 만인상점이라는 웹드라마를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나름 되게 재밌게 열심히 촬영을 해봤고 그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제 친구들과의 이야기니까요. 많은 그 학생분들께서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